올해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CF 퀸,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네. 워너비 스타인 신민아 씨. 아, 신민아 씨. 트로트의 신 여왕이죠. 어, 사랑의 배터리랑 엄지척 등으로 유명한 홍진영 씨가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CF 퀸이고, 네. 홍진영 씨는 또 행사 퀸이잖아요. 네. 두 분 다 저축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신민아 씨가 워낙 또 소탈한 성격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보면 되게 수수하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려한 삶을 즐기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아마 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똑순이에다가 돈을 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저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을 많이 잘 해놓고 상주 타고 이랬으면 이제 좀 나눠야 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나누고 있거든요. 금융위에 따르면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다양한 곳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무려 20억 원. 야. 기부를 20억 원이나 해왔다고 대단하네요. 해요. 와.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매년 1억 원을 화상재단에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민아 씨가 그동안 도운 화상 환자만 해도 현재까지 50여 명에 이른다. 좋은데 많이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민아 씨는 네팔 학교 지원, 그리고 한국 다문화학교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요. 핑크리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금까지 쭉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마음씨가 또 참 예쁘지 않나. 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아 씨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도 크고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톡 크게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매니저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아, 그래요. 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별 할 일 없으면 신민아 씨 매니저라도 하고 싶네요. 운전면허 없어요. 나도. 네? 면허가 없어요. 면허도 없죠. 그래서 못합니다. 매니저들한테 차를 선물한다는 건요,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고맙다는 것과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라. 실제로 제가 그 의미도 되네요. 근데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네, 네. 비싼 차일수록 보험료도 좀 셀 텐데. 아, 세지. 아, 그렇지. 그거는 본인 부담이니까요. 예. 매니저분들 저기 운전 맨날 해갖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평상시에 택시 타고. 이 차보단 집을 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선물했다는 거. 아, 점점 커지네. 연예인들이 집을 좀 사줘야 되니까. 아니, 실제로. 예. 집을 사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전세금을 대준 스타들이 아, 있어요. 네, 결혼할 때. 백지영 씨도 전세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줬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장 씨가 날 위해 그만큼 일해 준 거에 대해서 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